대한 담당하고 있는 이세린입니다. 아, 저희가 뒤쪽에 보시면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앞번에 저희가 영상 촬영 동영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에 얼굴 나오는 건 부담되실 거니까 마스크를 웬만하면 벗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제가 자체대장과 뉴저울컵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퀴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가 앞서도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제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안중근의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텐데요. 그 이름은 안중근의 삶을 이야기하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경기 여고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가고 싶을까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순서는 안중근의사 김태긴, 촛바보기, 다시 만나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부는 안중근의사 김태긴입니다. 활동소개와 학습지 질문을 먼저 할 건데요. 학습지에 사자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여기 호스펙 붙여있는데 호스펙이 잘못 찍힌 게 아니거든요. 그거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젤리가 잠시만요. 불펜 하나씩 얻어드릴게요.
러시아 연해주부에서 설립이 됩니다. 이것을 그 안중근 의사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총 11명의 애국 기사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왼쪽 손에 네 번째 손가락 이 유명지를 따라가지고 불쌍한 항일 국민들로 쌓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옥중에서 안중근 역사를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의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낙지하여 협약을 남긴 다음에 마음과 몸을 하나로 뭉쳐 나라를 위해 몸을 맡아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오라고 적혔습니다. 또한 동의단계의 취지문을 보면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친 빈거요. 빈거는 근거란 뜻입니다. 또한 둘째로 일신단체를 하는 효라. 셋째로 마음을 변치 말고 목적에 도달한 후에 태평문화를 만만세로 누리옵시다. 이를 통해서 동의단지의 목적과 의의 등을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께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문에는 총 40여 명의 국민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훈장 달려있는 분들 있죠? 이 15분은 전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국 훈장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뚜렷한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분들 중에 총 4분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동아리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이시고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상해로 이주하셨고요. 1907년 국제구상운동 의약금에 기부하시고 1922년 임시정부 경제후원회의 창립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국훈장 애독장에 추서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의 인사들과 교우하고 북한으로 이주하여 양병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양성계획을 세웠던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병근입니다. 독립군 양성계획이 친일파의 밀고로 무산되었고 백보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셨습니다. 서울빈을 떠난 지 안중근의 유언에 따라 독립에 평생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의 둘째 동생 안동근은 백범 김구의 한인의 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윤봉길과 이봉창의 항일의 거를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1918년 11월 중국 길림에서 모호대한 독립선언사에 서명한 안중근의 첫째 동생 안정근입니다. 이분은 일제의 전제적 확대와 압박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셨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적십자회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임시정부 북한도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만주 독립군의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네, 하얼빈 을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얼빈 을거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측에서 제작한 노파나입니다. 지금 하얼빈역 의거를 표현한 하얼빈 의거를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찾아보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쏜 다음에 체포가 되시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총으로 쏘기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 측의 왜곡된 입장이 대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빈 의거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습지 4페이지를 봐주세요. 1909년 10월 21일 대동공포를 통해서 하얼빈의 이토 히로부미
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 의사는 23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환 일행과 함께 일거리 계획하였습니다. 24일 이토히로 부미가 탄 열차가 체가구역에서 중간 정차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안중근 의사와 우덕순, 조도선이 체가구로 향했습니다. 25일 우덕순, 조도선이 체가구역을 맞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으로 돌아왔습니다. 26일 체가구역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이 1차적으로 일거리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하기로 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경비병이 우덕순과 조도선을 체가구역 국내 여관에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1차 의거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2차로 계획했던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토히로 부미는 그 하얼빈역에 내린 이토를 향해서 총 4발의 총을 쐈는데요. 그리고 이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총을 쏜 사람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총 3발의 총을 더 쏘았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우라라는 대한 만세라는 뜻인 러시아어를 만세를 상상하고 러시아 헌병에 선포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독립과 평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 하얼빈 일거를 계획하셨고요.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 이 하얼빈 일거의 이전 시기에 여기 학습지 5페이지 날개에 보시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고 그리고 페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폐위되신 상황에 정리 7조약으로 한국의 군대가 해산까지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일 방학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 독립운동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실력 양성 운동이 대두되고 있던 이 시기에 침체되어 있던 한일 운동을 다시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릴게요. 하얼빈 일거가 진행되어 일어났던 하얼빈역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의장 부대장으로 활동하셨던 연해주 지역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의거 후 감옥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갇혀 계셨던 미순 지역 그리고 1차로 의거를 계획하려고 했던 체가구역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일거를 혼자서 진행하신 게 아니라 동지들과 함께 일거를 계획하셨는데요. 동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덕순은 이토히로 부미 사상의 계획과 거사를 함께할 의지를 표명하셨으며 안중근 의사와 동일의 일병 활동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덕순과 조도선은 차이자 거우라고 했는데 이게 체가구역입니다. 체가구역에서 1차로 일거를 계획했지만 실패하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2차로 저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토히로 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1909년 10월 이토히로 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친 유경직과 함께 부국 투쟁에 맹세하며 7인 동맹을 결성했던 무동화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직접 밝히고 있는 하얼빈 일거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살한 것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이토를 죽였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사살하고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된 다음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고요. 일본 영사관에서 미순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토히로 부미를 향해서 네 발을 쐈다고 했잖아요. 그중 세 발은 이토에게 맞았고요. 나머지 한 발은 하얼빈 총영사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일본인들에게도 세 발을 쐈다고 말씀드렸듯이 한 발은 이서관에게, 나머지 한 발은 만주철도 이사와 플랫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양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동양 평화론은요 습지 다 부분에 5페이지 다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체험해서 따라가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재미도 없고 어렵고 낯설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정보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 평화론은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5개월 동안 미수 감옥에서 동양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제 바로 체험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하지만 이 동양 평화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동양 평화론이 집필하던 와중에 사형이 집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나오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은요, 안중근 의사의 구국 사상의 핵심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사형 집행 일자를 연기를 요청을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 전담, 현상, 곡선, 문답 이 다섯 가지 독차로 구성이 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서와 전담의 일부만 내려오고 있어요. 이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동양 평화론의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빌려서 읽어봤는데 정말 페이지가 없어요. 작은 창으로 펴서 진짜 6페이지, 9페이지 정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도 안중근의 사상을 좀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동양평화론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동양평화론 같은 경우는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안중근이 원래 주장했던 사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러일 전쟁이 발생했었어요.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양평화론은 1909년에 저술이 되거든요. 그때 감옥에 갇히시면서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봤을 때 러일전쟁과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제국주의 국가들 보면 사실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좀 동양 쪽에 대한 침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서려면 우리가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끼리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지식과의 충돌이 조금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의문점이랑 막 제기되지 않으신가요 혹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지. 일본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안중근에서 독립의사인데 독립운동가인데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 화합을 하던 주장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작한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는 말인데요. 안중근은 원래 일본에 그냥 굉장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왜냐면 그 이유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화를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일본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본의 진짜 목적은 조선의 침략이었고 이후에 배우시겠지만 의사늑약이나 정밀칠조약 등의 어떤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의 침략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좀 드러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이제 일본의 진짜 목적은 조선 침략이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고 그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 사실에 대한 분노 또 일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사상과 다른 부분이잖아요. 배신감도 좀 들고 이후에는 좀 회의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끼리 힘 합쳐야 쟤네를 좀 맞설 수가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동양평화의 파괴 주범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토를 사살을 해야겠다라는 의거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하얼빈 의거에 이러한 뒷배경과 안중근 사상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팩트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미래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걸 보시면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요즘 너무 평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오늘의 시대와 좀 미래 사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양평화론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동양평화론의 구체적인 방안인데요. 이 부분 5페이지 이제 다 아래쪽 2번에 나옵니다. 괄호를 채워볼게요. 이제 위순을 개방을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분항을 만들자. 그리고 평화회를 구성하자. 더불어서 삼국의 공동은행과 화폐를 좀 발행을 하자. 삼국 공동분단을 형성하고 이 삼국 중에 2개 국어 이상은 무조건 교육을 실시하자. 라는 이런 되게 구체적이죠.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의 4번에 보시면 일본의 지도로 상공업이 발전, 일본의 지도하에 이제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일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일본 되게 높이 사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위상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위력이 굉장히 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일본 너네가 이걸 좀 지도해, 너네를 또 발전시키는데 주력을 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 중화주의에서의 이탈. 이게 사실 여러분들 문화 사대주의 이런 말 배우셨나요? 네, 그런 말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중화주의라고 하면 중국을 좀 떠받들고 중국의 문화를 우월시하는 그런 사상이고 문화잖아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 동양인이니까 평등하게 같이 하나 되자 이런 의미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자. 이게 평화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세세하게 너무 많은 부류가 생기는데 일단은 전쟁이라도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라도 평화를 유지하자 라는 서구적인 평화 개념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유럽 공동체, 이유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유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네요. 이런 원리와 구조면에서 동양평화론이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방안들도 보시면 굉장히 좀 화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럽 공동체와의 공통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현재의 우리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동북아시아잖아요. 한중일 같은 경우에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해서 세계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동양평화론이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네요. 동양평화론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어때요? 어렵죠? 네. 안 어려웠어요? 왜요? 저희도 이제 다 논문 읽고 책 읽고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근데 참 내가 멘붕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왜 배웠냐, 왜 해야 되냐. 저는 약간 광고를 좀 할게요. 앞에 들어있다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문의자 동영상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네. 당연히 좋아했고요. 예쁘죠? 네. 인스타샵 쉽다. 안경문의사 기념관은 저희 지금 서울 남산에 있거든요.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는 추워요. 하지만 예쁩니다.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설립 목적은 안경문의사를 기억하려고 그가 남긴 유품이나 어떤 유물 그리고 그거를 또 후대에 알리려고 만들어주셨고요. 197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훨씬 많아요. 저보다 많아요. 저희 엄마랑 비슷해요. 네. 엄마가 빨리에요.
그게 안 돼서 VR로 교체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컨벤이어가지고 걸려요 지금. 안드로이드 분야가 아니라고 네이버에 치면 여기 나오는데? 라스트로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태리 이죠 들어가면 따봉 이렇게 나오죠. 따봉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VR 누르시면 지금부터 재밌는 3D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해줘야지. 우와 그리고 제3전 시간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형처럼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주름도 있어요. 이만 주름. 그리고 그 3D 보고 나면 바람에 이게 나오거든요. 평화와 정의의 올림파의 릴리버. 여기서는 우리 바야 되게 실제 안동을 썼던 권총이랑 총알.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맞아요. 이쪽이랑 이 두 번을 보고 어디 총에 맞았는지 종이에 쓴 거야. 해서 됐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하이브 빌거를 보도한 세계 각국의 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어떻게 이 사건에 주목했는가 예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거를 하고 잡혔겠죠. 잡혀서 갑니다. 어디로? 감옥 가기 전에 재판을 해야 돼. 수준이 알고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쵸? 재판을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 재판을 한 거? 뭐가 없어. 뭐가 없대. 일단 판사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해야지 않아. 그렇지. 우리 최근에 법정 배우라고. 그거를 뭐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했어. 그거 하나. 맞아요. 이 친구 똑똑하네. 소재가 아니다. 검사석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뭐 했단 얘기야? 그냥 지대 사살을 했단 얘기야. 사형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게 안중근 의사가 한국에서 의사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그렇지. 그건 좀 더 이식하게 정치범이라고 해요. 정치범. 근데 국제법상 정치범은 사람을 때릴 수가 없거든. 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왜 때릴까? 뭐를 때릴까? 왜 남성을 피우지? 그치, 그런 데는 묶어서? 일단 뭐가 아니어야 해? 정치범이 아니어야 해. 그쵸? 독립운동가가 아니어야 해. 그쵸? 아니, 그것도 완벽한 건데 그냥 개인으로 세우는 거 같은데 안중근 의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사용한 거 같다. 개인이 잊혀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도 한번 가셔서 뒤에 이렇게 안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 잡을 수 저도 안 잡았어요. 뒤통수가 예쁘시죠. 앉아보셔서 실제 그 당시에 어떠 했는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권의 힘이 어떠 했는가, 일본이 얼마나 논리 없이 무대포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호. 네, 제가 준비한 부위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하지 마세요. 정말요. 뒤에 가서 봐요. 그럼 뒤에 저희 문제 풀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상품 드릴 거니까 팀장님이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함부로 안중근 의사 방송을 할 건데요. 방송 전에 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퀴즈를 풀어볼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뉴저버 거 실물을 한번 봐야 돼도 퀴즈를 제목은
Thank you.
있는 곳 기념판에 숨겨진 감성 포토 중이에요. 사진 예쁘게 찍고 난 후에도 다시 집중해서 교육도 끝까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기념관에게 수행사를 하며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저희와 함께 방문한 여행 어떠셨나요? 짧아서 아쉬우셨다면 안쪽은에서 VR 기념관에도 방문해주세요. 기본계 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